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장 알티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창원에 나와 있는데 포항 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동 감독입니다. 1차 끝나고 2차로 넘어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글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고착금 선수들이 분위기를 네. 잘 잡고 훈련하는 데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뭐 서로 몸싸움하다 다쳐도 넘어져 있는 선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아프면 빨리 일어나라. 왜 넘어져 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 격하게 하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감독 입장에서는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빡세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네.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아마 지금 훈련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전달해주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항 팬들 사이에서는 뭐 기동 정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세요. 기동 정신 이런 말에 대해 좀 알고 계신가요? 글쎄 뭐 그 멘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선수를 데리고 왔지만 김기동 감독이 계약한 게 최고의 뭐다 이렇게 그걸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작년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은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런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그런 얘기들도 듣고 또 좋은 결과를 못 냈을 때는 또 반대에 상황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래서 감독이라는 자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1588이 사실 좀 해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그 포항에 가서 이웃집 K리그라는 저희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네 선수를 그랬어요? 같이 했었거든요. 아직 안 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듣고 이따가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팔라스 선수가 지금 혼자가 남게 된 상황인데 뭐 그 선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팔라시오스요? 네. 팔라시오스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하고 이제 훈련을 스타트하기 전에 미팅을 했어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잘 돼서 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완델손이다. 완델손이 일루나 팔로를 잘 케어를 해서 네. 오늘 케어를 해서 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선수들이 잘 돼서 갔다. 이제는 일루가 너를 케어해 주시지 너는 이 팀에서 다른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케어를 해서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네가 올해 잘해서 너도 좋은 팀으로 가면 나도 언제든지 오케이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류하고 팔루를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도 했고 좋은 경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있는데 뭐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팔라시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수들은 좋은 조건이 오면 떠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선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라한테도 올해 정말 나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자고 얘기했더니 지금 훈련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팬들도 좀 궁금해할 질문이긴 해요. 사실 이제 김광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팬들은 사실 이제 원클럽맨의 이적에 굉장히 좀 당황한 건 사실이거든요. 선수와 어떤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좀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확하게는 올해는 못 나눴어요. 인사도 못했고 왜냐면은 제가 11월 25일 날 이제 결정이 돼서 27일 날 선수 구성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스카우트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제 광석이 하고는 만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조건에 그래도 좋은 조건에 근데 이제 1년 계약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그거는 맞는 겁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구단도 2년 가면 부담스럽고 모든 선수들이 저도 그랬었고 동국이도 그랬고 모든 선수들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면 39이 되면 1년씩 가는 게 맞다. 분명히 나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이틀 후에 이제 조금 결렬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남았어도 광석이하고 좀 잘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광석이가 선택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또 인천 선수가 됐고 또 거기에서 또 좋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팀에서도 잘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개막전 첫 경기가 1라운드가 또 인천이랑 맞붙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김광석 선수를 만나게 될 텐데,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시작 전에 만나시면 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겠어요? 글쎄 뭐 어떤 결정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도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포항이고 너는 인천이기 때문에 그 팀, 그 팬들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준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또 이제 좀 어린 선수들, 유수칠신 선수들도 많이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뭐 제철고 출신의 이제 뭐 김준호라든지 윤석주 이런 선수들이 또 영입됐어요. 뭐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 레벨에서 또 굉장히 또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 또 장단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석주는 피지컬이 좋아요. 네. 뛰는 양도 많고요. 와일드하고 미들필드에서 그런 몸싸움이나 커트에서 패스 뿌려주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은 좋은 활약을 했었고 네. 대표팀에 갔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준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때 3년간 33cm가 키가 크면서 갑자기 크면서 이제 힘이 부족한데 네. 템포가 빨라요. 거의 미들에서 완투차치로 패스 나가는 게 빠르고 그게 또 정확성이 높다 보니까 속도를 붙이는 데 아주 적합한 미드필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와, 키가 많이 컸네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별명이 어렸을 때는 직홍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되면서 갑자기 크는 바람에 아직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조금 이제 안 닮기 시작했네요. 뭐 올 시즌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마디로 정의하는 포항 축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골이 들어가야 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호가 나오는 건 골이 들어갔을 때 최고의 환호. 아쉬웠을 때 탄성. 그래서 하는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이내믹하게 빠르게 앞으로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피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단한테. 일단 동계훈련 1차, 2차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정말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제 우리가 시즌을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시즌 들어가서도 질 때나 이길 때나 너희들 얼굴에서 웃음이 안 가셨으면 좋겠다.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웃으면서 해야 장애적인 플레이도 나오고 팀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자. 힘내자.